생각하니까 지금부터 50년 전에 김교하 목사님이 교역하실 때 몇 차례 와서 신천교에서 말씀을 전한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그 시대 분들은 몇 분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세월이 많이 지났습니다. 구약 성경의 창세기를 보니까 나이 많은 야곱이 애굽으로 자기 아들을 찾아서 갔습니다. 요셉이 오래전에 애굽에 가서 높은 벼슬을 한다고 해서 아버지 된 야곱이 찾아가니까 그 애굽의 임금이 야곱을 향해서 묻는 말이 어르신이 연세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그러니까 야곱이 대답하는 말이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 됐습니다. 내 연세가 얼마 되지 못하나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이 미치지 못하지만은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야곱이 자기 생애를 생각하고 나그네 생활이 험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 보면 구약이나 신약에서 다 우리 인생 길을 가르쳐서 나그네와 같다. 그런 것이 여러 곳에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의하여도 히브리서 11장 13절 14절에 보면은 그 옛날에 신앙인들을 쭉 설명하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뭐 사라와 그리고 하는 말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멀리서 그것을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나그네와 외국인과 같다 증거하였나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말하지만은 인생길을 가르쳐서 나그네 같다. 그래서 그걸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그네 같다는 게 무슨 뜻일까? 서너 가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첫째는 떠나가는 사람이라 그런 뜻이 있습니다. 나그네는 어디 가서 얼마 동안 여관에 있다가 지나갑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길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받아서 이 땅에 살다가 떠나 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세상에 얼마 살다가 떠나가는 존재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좀 구체적으로 하면 모두 죽는다 하는 말입니다. 영웅도 죽고 열사도 죽고 신사도 죽고 숙녀도 죽고 다 죽는데 순서도 없어요. 죽는 거 보면 가는 사람은 갑니다. 그래서 아마 세상 사람이 확실하게
뭐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누구도 할 수 있는 예언이 있다고 하면 아무나 붙잡고 당신 언젠가는 갑니다. 죽습니다. 할 수 있는 말일 겁니다. 섭섭하지만은 여러분 나식시 헌청년이지만은 언젠가는 가실 겁니다. 저는 며칠 안 남았습니다만 다 가는 것이 사람이라 그것이 나그네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 실제로 살아가는 날이 별로 길지 않다 하는 뜻이 있습니다. 시편 90편 10절을 보니까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날아가나이다. 그래서 날아가는 것처럼 빨리 지나간다는 말씀이에요. 야고보서 4장 14절에 너희 인생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뭐 어떻게 생각하면은 한 90년 살는 것이 꽤 긴 것 같습니다만은 지나가고 생각해 보면 잠깐 언제 갔는지 모를 듯 합니다. 한국 속담에 장한 세월의 초로 인생이라. 세월은 길고 한가한데 사람의 생명은 풀에 있을 것 같다. 그런 말이 있고 또 어여쁜 아가씨들을 보고 하는 말이 오늘의 홍안이 내일의 백골이더라. 오늘 아름다운 얼굴 가진 아가씨들도 언젠가 내일처럼 흰 뼈가 되고 말더라. 그거 짧다는 소리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수수께끼를 하는데 이런 말이에요. 아침에는 네 다리로 걷고 낮에는 두 다리로 걷고 저녁에는 세 다리로 걷는 것이 뭐냐. 사람이 그렇다는 겁니다. 어려서는 네 다리로 벌렁벌렁 기다리다가 젊어서는 두 다리로 허리 펴고 다니다가 그 시대에는 뭐 휠체어도 없고 하니까 나이 많아서 꼬부라지면 지폐를 짓고 세 다리로 걷는다. 뭐 그런 얘기. 말하자면 인생이 하루와 같다. 아침 네 다리, 낮 두 다리, 저녁 세 다리. 우리 한국 사람들도 늙는 것이 싫어서 우탁이라는 사람은 시조를 엮어서 말했습니다. 한 손에 막대 들고 또 한 손에 가시 쥐고 늙는 길 가시로 막고 오는 백발 막대로 치려더니 안 늙으려고 안 죽으려고 애써 보았더니 백발이 제 먼저 알고 주름길로 오더라. 그래. 제가 이제 목사님, 원로 목사님께서 소개할 때 말씀한 대로 영락교회에 와서 얼마 있었습니다. 1987년인가 한데 사무실에 있는데 전화가 하나 걸려왔어요. 예, 전화를 받으니까 한 말씀이 목사님 저는요 저 평안북도 강계에서 목사님하고 같이 초등학교에서 공부한 김농아라는 여자입니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아, 그래 눈이 번쩍 띄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너무 어려서 학교에 들어갔기 때문에 아주 키도 작고 정 아무것도 아닌데 그때 학생이 우리 반에 한 30명 되는데 여학생이라고는 6인가 5인가 밖에 없었습니다. 그중에 이제 김농아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잘생기고 아주 용기 있고 훌륭한 자였어요. 눈이 새까맣고 예? 저는 조그만 아인데 대단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늘 보았어요. 그런데 50년이 지나서 지금 전화가 온 겁니다. 아이고 그렇습니까? 그럼 우리 한번 만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무슨 세종문화회관에서 뭘 하는 날 시간을 정하고 만나기로 했습니다. 뭐 마음이 들떴어요. 저는 그 어렸을 때 그렇게 훌륭하던 여자 뭐 들으니까
거의 졸업하고 무슨 대학 졸업하고 일본 가서 공부하고 와서 고등학교에서 선생을 했다는 얘기는 멀리서 들었지만은 궁금했어요. 근데 저는 그때 그래서 만났습니다. 그 지정한 자리에 가서 보고 있으니까 저기서 한 분 오는데 머리가 하얗게 됐고 허리가 꼬부라지고 나타났어요. 아니 김누하십니까? 이 여자는 내가 그렇게 클 줄 모르고. 아, 어떻게 낙심나든지 그랬습니다. 그 후에 저는 그랬어요. 인생이 뭐냐? 네 번 없다가 없어지는 것이라. 철없고 정신없고 틈없고 형편없다가 없어지더라. 그래서 어려서는 철이 없습니다. 젊어서는 정신이 없습니다. 젊었다고 하면 뭐 20세에서 30세 그때는 모든 일이 다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것 같아요. 안 되는 일이 없어요. 산 앞에 척 서서 산아 내게로 오라 하면 산이 덥석 올 것 같은 그런 정신 없는 시대가 적는 시대예요. 그러다가 뭐 학교 졸업하고 뭐 결혼하고 애들 낳고 하면은 틈이 없어요. 그러면 틈 없다가 이러고 하면 또 뭐 조금 지나가면 이젠 당신 은퇴할 때가 됐으니까 물러났어요. 물러나면 얼마 동안은 뭐 모르지만은 좀 지나가면 꼬부라지고 늙어지고 형편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아주 가고 마더라. 여인에게서 난 사람은 욥기 14장 1절 말씀이 사는 날이 적고 괴로움이 가득하다. 세 번째로 인생길이 나그네라 하는 뜻 가운데는 갈 때 다 두고 간다 하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그네는 뭐 호텔에 요즘에 들어 살면 잘 삽니다. 음식도 좋은 거 있고 아름다운 가구도 차려 있고 운동시설도 있고 없는 게 없어요. 성경책까지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도 보고 믿으라고. 그렇게 좋은 시설로 잘 쓰고 살지만은 떠나갈 때는 다 두고 가야 됩니다. 만일 생각이 조금 잘못돼서 가구를 하나 들고 나가다가 걸리면 다른 데 갈 데가 생길 거란 말씀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할지니 디모데 전서 6장 7절과 8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 즉 족한 줄로 알 것이라. 다 두고 갑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에는 우리에게 부모님도 계시고 부부가 있고 형제가 있고 자매가 있고 자동차도 있고 집도 있고 은행 잔고도 있고 사업체도 있고 뭐 다 많지만은 간다 하면 하나도 내게 속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은 나그네라는 뜻은 다 두고 가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가는 사람이요 잠시 후에 가는 사람이요 다 두고 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제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 것이 옳습니까? 그걸 좀 생각해 보면 우선 그런 줄로 알고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믿음의 훌륭한 용사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나그네인 줄로 알고 나그네로 증거하며 살았습니다. 오늘 보는 말씀에서 이 사람들은 다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더 나은 고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우리는 세상에 잠시 살다가
하는 존재라는 나그네의 의식을 가지고 증거하며 살아야 된다. 그런 것이 우리의 교훈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나그네로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의 생활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냈을 때, 나그네로 살기로 보냈을 때는 우리 각자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찾아가며 그 뜻을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 우리 저 이북에서 평양에 속담이 하나 있습니다. 올꾼이 용강 다녀오듯 하지 말라.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여기 얼마 전에 오다 보니까 용강이라는 거 있습니다. 그런데 평양에서 한 시월이 되는 곳에 용강이라는 데가 있는데 올꾼이라는 말은 바보라는 말인데요. 그러니까 바보가 용강 다녀오듯 살지 말라 그런 말입니다. 거기 배후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평양에 사업하는 주인이 아이를 일시키고 있었는데 그 아이가 이제 결국 올꾼인데요. 주인이 그 아이에게 부탁하기를 자네 내일 새벽에 용강 다녀올 일이 있으니까 오늘 일찍에 가서 편안히 쉬고 새벽에 오세. 또 부탁하는 말이 자네는 뭐 일시키면 일하는데 집중하지 않고 이 사람하고 얘기하고 저 사람하고 얘기하고 그러면서 하는데 그래서는 안 되네. 알았습니다. 그럼 가서 쉬게. 그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새벽에 주인 양반이 서류를 만들어서 용강 갈 걸 준비하고 기다리는데 이 녀석이 오질 않아요. 아침에 안 오고 저반 때도 안 오고 점심 때도 안 오더니 오후에 헐레벌떡하면서 땀을 벌벌 흘리면서 왔습니다. 그 주인이 이 사람아 내가 어제 부탁하기를 일찍 와서 용강 가야 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된 거야? 아니 주인님이 일찍에 가야 된다고 그래서 일찍 갔다가 지금 오는 길입니다. 아, 이 사람아, 뭐 가서 뭐, 아니 주인님 말씀이 뭐 가다가 이 사람하고 말하지도 말고 저 사람들도 말하지 말고 직통으로 갔다 오라고 해서 지금 갔다가 오는 길입니다. 아이야, 뭘 했나? 갔다 왔죠. 그것이 올꾼이 용강을 갔다 오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서 원하시는 뜻이 있어서 보냈는데 우리는 그거 생각하지 않고 많은 사람이 그거 생각하지 않고 바쁘게 열심히 살아갑니다.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일하고 자고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일하고 뱅뱅 돌아가 뭐 보통 살지 않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러나 왜? 뭐 때문에? 우리가 믿기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본분이 있고 우리 환경 속에서 역사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 그 뜻을 찾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우리들의 할이라. 끝으로는 믿는 사람이 나그네로 사는 동안에는 진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 말씀에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우리 하나님 말씀이지요.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 적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래서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과 다른 것이 뭡니까? 우리 성경에 보면 진실하게 사는 겁니다. 바울 사도를 통해서 주신 말씀에 비하면 에베소서 4장 너희는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서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어떻게 되느냐? 거짓을 버리고,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진실하게 살라 그겁니다. 골로새서 3장 9절 같은 말씀입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다. 거짓은 마귀에게 속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은 나그네로 사는 길에서 진실하게 살아야 할 겁니다. 어리석게 보이기까지 그렇게 진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로 돼 구원하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지혜라. 제 말씀이 다 됐습니다. 성경은 사람을 인생길을 가르쳐 나그네라고 했는데 그것은 떠나간다는 의미요 잠시 살다가 가는 것이요 다 두고 간다는 것인데 믿는 사람은 그걸 알고 그걸 증거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이 다가 아니요. 이거는 두고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뜻을 매일매일 매시간 매시간 찾아가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고 진실하게 끝까지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하려입니다. 나그네로 세상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나그네인 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성실하게 사랑하신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에게 귀한 생명을 주셔서 살게 하신 하나님 원하오니 저희가 이 땅에 나그네로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할 것을 깨닫게 하시며 힘써 주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